도와줬으면 좋겠다. 난 너한테 답안지를 보여줄게. 여기서 장학금이랑 생활 보조비 주는 대로 가는 게 저도 마음 편해요. 재작년에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어. 매일 술을 마시고 도박에도 빠지더라고. 그때 생긴 빚이야. 성적 오를 때까지 공부시킬 거야. 그렇게 알아. 좀 더 조사를 해주세요, 형사님. 아들 생일날 꼭 만나자고 해놓고 그 전날 자살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. 세상엔 힘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당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걸 바로잡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. 그날 약속 못 지켜 미안했어요. 갑자기 일이 생겨서. 나 장학금 받게 됐어. 서울로 대학 갈 수 있게 됐다. 야, 너도 서울 와라. 나랑 같이 지내면서 너 재수해. 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탈 테니까 아버지 너무 회장님한테 굽신거리지 마세요. 내일 경찰서 갈 때 같이 가자. 너 혼자 가는 것보단 두 사람이 가면 좀 낫겠지. 너랑 영원히 좋은 친구로 있고 싶어서 그래. 네가 일이 얽혀서 시간 보내고 있는 동안 난 서울에서 너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. 그러면서 우리 사이도 멀어질 것 같아.